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부실한 시티투어 프로그램과 섬관광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시민 의견란입니다. 인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글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인천 시티투어 탑승객 수는 3만 5천여 명. 올해 수치상으론 이미 작년 탑승객 수를 넘었지만 이용 만족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악의 그 뭐냐 시티투어, 그다음에 시티투어로 하루를 망쳤어요 한다는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시티투어 어떤 내년에는 어떻게 노선이라든지 이런 개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봐요. 저희들도 그 시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를 한번 생각은 해보시나요? 인천관광공사는 장애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서비스를 비롯해 비효율적인 투어 노선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용 실적이 좀 정말 좀 저희가 봐도 부진한 그 노선에 대해서는 폐쇄를 지금 하는 걸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이용객도 좀 지금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섬 관광 활성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풍부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청도, 수청도 또 뭐 그런 데만 섬만 있나요? 인천 광역시 내에 168개의 섬이 있다. 그 안에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가 있고 섬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이런 섬을 먼저 개발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천관광공사는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만들어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무후직선 생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좀 이제 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이미 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관광공사의 전담 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섬 관광 지원 조직을 만들자는 것 자체는. 행감 내내 이어진 지적에 인천관광공사는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과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정말 혁신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 도와주신 거 이상으로 제가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행감에서는 이외에도 원도심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차별화된 사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